네, 오늘 문화자롱은 서울에서 장수하기 편입니다. 아니, 너무 기대된다. 뭐 기대를 뭐 안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네. 되고요. 버즈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서울에서 장수하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수? 일단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죠. 그렇죠. 예.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요. 네. 담배 끊고, 담배를 끊고요. 예. 적당한 운동을 하고요. 술 끊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게 분명히 예, 아니실 분명히, 텐데요. 아, 네. 그 말 맞아요, 아, 맞아요. 맞습니까? 예. 나트륨을 끊고 이제 그 이렇게 좀 제철 과일을 많이 드시고요. 네. 운동 뭐 요즘 뭐 헬스클럽을 안 끊더라도 이렇게 강변이나 이런 데 가면 운동 기구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런 데 가서 뭐 한 바퀴 도셔도 되고. 뭐 고공 산책도 하시고 미세먼지를 잘 찾아나시고요. 네. 그 물을 많이 드시고 뭐 서울 수돗물이 생수보다 좋대요. 네. 많이 드시고요. 또 뭐 있을까요? 애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예? 애를 많이 낳으면은 뭐 애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면 애를 많이 낳으시고요. 예? 그래서 나트륨 줄이고 운동 많이 하고 담배 끊고 술 끊고 또 뭐 있을까요? 설탕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애 많이 낳고 뭐 미세먼지 차단하고 뭐 이러면 아주 좁아터진 집에서 다섯 식구가 200살까지는 살 겁니다 아마. 아이를 낳는 게 장수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애를 많이 낳아야 이제 그 막 보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뭐 저기 뭐야 뭐 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나트륨 줄인 것도 사 먹고 그래서 애가 나와서 받는 보조금보다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뭐 그래도 많이 나랍니다. 뭐 앞으로 뭐 저 사회적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회활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니, 선생님 별로 뭐 무슨 말씀하실지 아무 생각 없었던 거 제목만 정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려는 거를 제대로 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나쁜 거에 대한 세금을 받고 그걸 갖다 뭐 담뱃세를 받아서 담배 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생명을 늘리는 것과 의료보험금 내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미 없이 돈을 걷어가지 마시고 좀 진짜 장수할 수 있게 좀 그 허튼 데다 쓰지 마시고 좀 제대로 좀 써주시기 그렇구나. 바라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블랙코미디였네요. 네. 그러니까 네. 서울에서 장수하기라는 주제였으나 서울에서 실상 장수할 수 없으니 정책 위반자들이 똑바로 해라. 네. 장수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정책을 만들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네. 서울에서 장수하기라는 터무니없는 문화살롱의 주제와 아무 말 대잔치를 펼쳐주셨던 겁니다. 근데 뭐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런 것들은 정말 저도 옛날에 참 많이 생각한 게 왜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은 싸고 맛있는지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그 건강세 같은 거를 거기다가 예. 해가지고 몸에 안 좋을수록 비싸면 그럼 정말 좀 건강이지 않을까? 없어질 몸에 거예요. 좋은 뭐 제철 과일이나 채소들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싸게 예. 어디서나 쉽게 구할 그렇죠. 수 있고 네. 오히려 무슨 라면이라든가 햄버거, 피자, 뭐 패스트푸드 뭐 몸에 안 좋고 막 짜고 나트륨 함량 예. 많은 이런 음식들은 굉장히 비싸게 세금을 때려버리고 뭐 소주 한 병에 만 원, 담배 한 갑에 2만 원 이러면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되고 건강이 나빠지려나? 그럴 수도 네, 그럴 수도 있죠. 거기다가 전 재산을 다 탕진하는 거죠. 네. 네. 돈이 오른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네, 서울에서 장수하기가 힘드니까 장수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네 오늘은 팬더재팬 클래식 50텔레 텍사스 스페셜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139만 9천 원 오늘 하는 모델 중엔 두 번째로 비싼 모델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엘더바디의 메이플 슬림 시쉐 팀넥에 통넥을 갖고 있어요. 로즈도 올라간 모델도 뭐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거, 통넥이고요. 이거 일자 그거 썼네요. 네. 고토 머신에 대해 42mm너트 신세틱 본넛 7.25인치 지판공률 지판공률은 다 빈티지한 7.25로 맞췄네요. 21프렛에 648mm 스케일 길이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인데 얼마나 화끈할지 기대가 됩니다. 3웨이 픽업 셀렉터 원볼륨 원턴이고요. 3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스루 바디 위드 브라스 배럴 세들 장착되어 있습니다. 98이겠죠? 98이니까 이것만 46이겠죠? 네. 이거 원래만 재보겠습니다. 76이네요. 뭐 젤 필요가 없는 기타 군단을 네. 지금 하고 있네요. 무게 아까 몇 킬로 아까 거보다 뭐 점점 모르겠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고기 고만고만하게 있어요. 비슷한 때문에? 생각을 하셨네요. 3.45. 네. 4045. 네. 아 여기 왠지 약간 퍼펙트 하고 싶다. 퍼펙트 45, 빌. 45. 퍼펙트 빌.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왔는데 3.47. 아, 47이었군요. 네. 네. 오늘 2대 2 나왔습니다. 이게 3.47. 야, 이거 퍼펙트.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약간 네. 알싸하니 네. 이게 괜찮았는데 네. 20g 차이 났네요. 사운드 쭉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이 텍사스 스페셜. 저 이거 아주 좋아하는데 이거. 마샬. 이거 좋다 이거. 네. 야, 팬더 게인.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는 저기 멕시코 네. 한로드 같은 느낌과 네. 접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애쉬가 미국 USA와의 접점이 좀 있었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굉장히 두 개 다 일본스러웠단 말이죠. 네. 일본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일본의 USA 네. 여기는 일본의 이제 멕시코 같은 느낌이 나는 네. 매콤하면서도 힘 있는 소리가 네. 인상적입니다. 약간 기름져요. 살짝 네. 기름져요. 네. 그렇습니다. 방어 브리또 같다. 아, 방어 브리또. 맛있을까? 더러울 것 같다. 방어 브리또.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못 먹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반주에 붙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엄청나게 락이한 사운드가 아 좋다. 이것도 매력적이네요. 이게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매력적이 오죠. 왜? 이쁘다가 점점 흉폭해져 애들이. 네 그러네요 느낌이. 이것도 스카치 블론드인데 조금 달라요 그죠? 좀 네. 창백한 좀더 창백한 스카치 블론드. 네, 스카치 블론드. 네.
그 넥은 또 더 진하고요. 네. 요 참 요 배합을 잘했네요. 아주. 색상이 그, 그 외색이 진짜 있네요. 외색이 있어요. 기본적인 그 느낌들과 좀 다른 그런 외색의 그런 색감이 있습니다. 좋다 이거. 네,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1847화입니다. 클래식 5 텔레캐스터 C9과 빈티지 모디파이드 7D 텔레 C9 그때 우리 비교 시연했던 네. 그 영상이었는데요. 그 에피소드가 아주 마음에 드셨다고 다들 말씀을 해주시네요. 다들 가성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수컷 핸더슨님 정말 둘 다 수컷입니다. 정말 둘 다 갖고 싶은 기타네요. 지름신이 목까지 차오르네요. 사장님이 시켰어요 시리즈와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를 합쳐서 사시미 시리즈가 성사되어서 좋네요. 사시미 시리즈. 네. 사장님이 시키고 미쳤어요. 사시미 시리즈. 진짜 회를 먹을 때는 무슨 시리즈죠? 사시미 사시미 시리즈. 사시미 사시미 시리즈. 네. 꼭 원 플러스 원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겠습니다. 한줄평 올해의 사자성어 클바 빈모. 네, 클래식 5 빈티지 모디파이드 올해의 사자성어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들 원 플러스 원 해달라고 밑에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과연 미치고 사장님이 시켜서 사시미 시리즈가 나올지 한번 저희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컷 텐더스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로드원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멕시코의 로드원. 요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오사카 로드원. 아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앞서 두 개는 페이지 윌로의 더블 바인딩을 통해서 일본의 고유한 매력에 대해서 이게 일본에서 사운드를 잡으면 어떻게 일본화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은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미일 합동 훈련에 네. 대해서 봤죠.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맥펜하고의 어떤 접전을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에서 한주평을 일맥상통으로 일맥상통 오사카 로드원. 네, 일맥상통 오사카 로드원 텔레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이거 오사카 로드원이라고 나오면 잘 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오사카 로드원이었고 일맥상통. 왜 로드원인데 랠릭이 안 됐어요. 일본 사람 원래 그 싫어해. 네, 그렇죠. 네. 아무리 로드원이라도 깔끔하게. 네. 네. 아, 재밌네요. 오사카 로드원. 자, 그런데 냉면 몇 대 몇? 좀. 평균 같고 그렇죠. 계속 같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멕시코 팬더와 로드원에 대한 선생님과 저의 어떤 스탠스 차이를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1펜의 등장에. 아주 적절한 그런 사운드 구성과 일본 팬더의 고유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스트라토캐스터 요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네. 네. 스트라토캐스터 쪽으로 넘어가면은 네. 이제 그 색상에서부터 어떤 사운드까지 또 놀라운 일들이 네. 많이 펼쳐질 겁니다. 일펜 좀 팬더의 이 시장에 굉장한 지각 변동을 갖고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막 만약에 모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결승전에서 일본이랑 미국이랑 붙었다. 일본이랑 멕시코랑 붙었다. 그러면 나는 일본 응원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동양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맥펜하고 붙으면 아무래도 나는 좀 일본 팬더의 응원하고 싶다. 일본 팬더의 팬이 되고 싶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보니까 네, 너무 잘 만들고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동양에서 이런 게 나왔다니. 알겠습니다. 뭐 정말 좋은 악기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 뭔가 1펜이 나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전국의 수많은 덕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네.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1차전 이제 끝났습니다. 네. 2차전 또 기대해 주시고요. 3차전, 4차전까지 좋은 재팬 팬더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족족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